사팔프로님 모시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청취자의 소리 살인의 추억편 한번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제가 다른 팟캐스트에서 배운 기술로 어깨너머로 배운 이 스카이프로 녹음을 하고 있어서 서로 간에 좀 시차 차이가 있어서 청취자분들께서도 약간 좀 어색한 느낌도 드실 수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큰 뭐 이질감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튼 예, 어떻게 지내셨나요? 388중 부산에 계시다고. 예, 지금 현재는 부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비 많이 왔나요? 지난 한 주 정도 비가 많이 왔죠. 이제는 서울 차례 아닌가요? 서울은 비 많이 안 와요? 지금 안 와요. 오늘 원래 좀 온다고 그랬는데 해가 뜨더라고요. 오히려 태풍이 하여튼 뭐 온다고 하니까 예. 또 한번 물난리가 뭐 피해는 없고 비만 좀 많이 뿌리러 갔으면 좋겠네요. 네, 맞아요. 피해가 있으면 안 되죠. 488호님과는 저희가 예전에 저 이창도 감독의 시편도 녹음했었고 그리고 아카데미 상편도 녹음을 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윤영화 팟캐스트 영화카페 쪽에 지킬님께서 굉장히 재밌게 들으셨다고 그 아카데미 편을. 저도 다시 들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정말 괜찮던데요. 아 그래요? 예. 네. 그건 뭐 사팔팔로님 덕이죠. 뭐 제가 그때 한 게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그 영상도 아, 안 아니요. 보고. 은근히 궁합이 잘 맞았어요. 아 그런가요? 예. 아 그럼 오늘도 한번 그 찰떡 궁합을. 예. 자 저희가 청취자의 소리 편을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사팔팔로님께서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해주셔서 바쁘신 이 사팔팔로님을 또 한번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그 살인의 추억과 2009년도죠. 마더와의 어떤 연결점이 있다. 언뜻 생각하기로는 살인의 추억과 마더와는 색깔이 전혀 다른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굉장히 좀 궁금증이 생겼어서 그런 것을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고 싶어서 한번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살인의 추억편이 굉장히 청취율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번 방송편도 아쉽게도 청취율이 안 좋을 것 같지만 뭐 그래도 어떤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사팔프로님 생각하시는 그 살인의 추억과 2009년에 나왔던 마더 두 영화 연결점은? 영화를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봉준호 감독의 플런더스 얘기랑 살인의 추억이랑 그리고 마더랑 이 세 영화가 비슷한 관심을 가지는 영화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봤었더랬어요. 뭐 세 편 다 나름대로 수사물이잖아요. 그냥 살인의 추억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네. 살인의 추억 영화 재밌잖아요. 그렇죠. 재밌게 보고 나면은 가장 흔하게 드는 생각이 아 그래서 범인이 누군가 박해일인가 아니면 딴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사실 가장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 영화 끝날 때까지도 그게 해결이 안 되죠? 예예. 예. 그 궁금증이 한편으로는 여운이기도 하고 답답함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예전에 제가 그 네이버 리뷰를 하나 읽었었는데 거기서 추천을 많이 받은 글 중 하나가 살인의 추억에서 범인이 송강호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강시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송강호가 범인이다라고 하면 완전히 사이코 드라마 아닌가? 그렇죠. 혹시 강세현님은 범인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요. 그 영화 속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는 일단 없는 걸로 저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 글의 결론은 찬성하지 않거든요. 송강호다라는 부분? 예예. 예. 도저히 그렇게 생각하기 힘들어요. 아, 그거 완전히 그 장르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글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나쳐버릴 수 없었던 게 그런 비슷한 느낌 같은 게 그 살인의 추억이란 영화에 있는 것 같아요. 아 어떤 느낌이요? 어떤 자의식적인 암시라고 해야 되나? 영화 초반에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시골의 어떤 소년이죠. 그렇죠. 메뚜기를 포획한 소년이 있죠. 유리병에. 네. 송강호가 경운기를 타고 와서 범행 현장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소년이 이제 장난스럽게 송강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따라해요. 예, 기억나시죠? 예, 아주 재밌는 장면이죠. 재밌죠. 송강호가 화도 내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소년이 찬연덕스럽게 계속 따라하죠. 근데 장면이 넘어가기 전에 송강호가 그 소년을 쳐다보면서 고개를 갸웃해요. 사실 제가 그 장면을 굉장히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굉장히 고심을 했던 장면이기도 해요. 뭔가 되게 느낌이 예. 미묘하잖아요. 봉준호 감독이 사실은 봉태일인데 예. 아무 의미도 없는 요 몸짓을 넣진 않았을 것이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송강호의 표정이라는 게 오묘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거울 처음 발견하고 당황해하는 고양이처럼. 저는 그 장면이 이 영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범인과 그 범인을 잡으려는 송강호나 다른 형사들의 관계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영화 속에서 범인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그 범인의 존재에 대해서 상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상상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상상을 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악을 형상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랑 그 공간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의식이 투영된 추상적인 범인을 쫓아가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최악의 정말 악질 살인마. 예, 그러니까 이제 범인의 실체가 안 드러나니까는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끄집어낸 최악의 악의 형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최악의 형태 속에 자신의 악도 그쵸. 포함될 수 있는 거네요. 포함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영화 속에서 송강호가 막 조작하고 김래아 씨가 예. 사람 때리고 이런 것들이 포함시켜서 하나의 악질적인 연쇄 살인마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거울 앞에 두고 바둥거리면서 싸우는 고양이처럼 약간의 그런 뉘앙스가 흐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 중에서는 박해일이 범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영화의 감정이입이 그렇게 유도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박해일이 범인이 되면 이 영화가 어떻게 되어버리냐면은 마지막에 안타깝게 못 잡아가지고 아쉬움이 남는 애절한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야, 이 영화가. 강시애님은 박해일이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 일단 가장 단순하게요. 직관적으로 예. 너무 착하게 생겼어요. 저는 그게 박해일을 캐스팅한 봉준호 감독의 그런 목적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예. 관객이 얘는 범인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아닌 것 같기도 해 생김새를 보니까. 근데 영화 중간에 얼굴은 안 드러나지만은 범인의 그 몸은 나오잖아요. 영화 끝머리쯤에. 그렇죠. 그게 박해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도 박해일이 범인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영화 속에서 박해일이 범인으로 이제 지목되는 증거, 이제 물질적 증거가 아니라 심증에 가까운데 그게 크게 두 가지죠. 손이 고운 것도 있고, 그리고 가장 사실 결정적인 증거로 등장하는 게 심리적으로 비 오는 날에 우울한 편지를 보낸 당사자가 박해일이고, 그 곡이 흘러나오는 비 오는 날에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큰 어떤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는. 영화 속의 인물들이 그걸 가지고 가장 믿어버리죠. 그걸 결정적 증거로서 사실상 믿어버리죠. 그렇죠. 뭐 다른 건 놔두고 그 마지막 것만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비 오는 날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는 그것 자체로는 되게 설득력이 있는 인과예요. 원인과 결과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비 오는 날에 야외에서 범행을 저지르면은 흔적이 씻겨 내리가니까. 근데 박해일은 그냥 비 오는 날이 될 때마다 그 노래가 듣고 싶어서 그냥 신청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그냥 맞아떨어진 걸 수도 있고. 우연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필연이 예, 아니라. 그건 충분히 우연일 수 있는데, 그두 가지 사실을 그냥 붙여가지고, 이 영화 속의 형사들을 믿어버리거든요.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틈이 있기 때문에 DNA 검사를 의뢰했던 것인데 예. 그것도 그냥 쓸모없게 되어버리죠. 영화 속에서. 그래서 그렇죠. 남아버린 증거라고 해야 될까?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노래 신청하고 비 오는 예. 것하고 그것만이 남게 되죠. 형사들은 끝까지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DNA 결과도. 저도 사실 보면서 좀 감정적으로는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얘가 그냥 범인이었으면 아, 좋겠는데. 정말요. 저 그렇게 느꼈어요.
박해일이 그냥 범인이었고 잡혀버렸으면 아, 좋겠는데. 맞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네. 박해일이 범인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버리면은 진짜 박해일이야말로 이 영화에서 너무나 억울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진짜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한 아니, 그 영화 속에서도 물론 피해를 봤지만, 사람이에요. 영화 밖에 관객들한테도 쌍욕을 먹잖아요, 지금.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박해일 배우가 얼굴을 알린 또 영화였기 때문에 거기서 되게 또 예쁘게 나오잖아요. 아주 그냥 정면 사수로 그냥 아주 굉장히 불쌍한 표정으로. 네. 그렇다면 박해일을 제외한 이 영화의 다른 남자들을 보면은 사실 거의 모든 남자들이 어느 정도 나름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남자들이에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송강호도 그렇고 김상경도 나중에는 좀 그렇게 되자. 그리고 김래아 씨요? 그분도 그렇잖아요. 그분은 뭐 전형적인 그냥 뭐 폭력 형사죠. 그리고 뭐 구반장이 있고 신반장이 있다 그러던데 구반장도 뭐 손찌검을 하지는 않지만은 성과를 위해서 좀 무리하게 백강호를 그냥 범인으로 찍어버리잖아요. 직접 물리적인 폭력은 아니지만 예. 그 방법 자체와 생각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송강호는 더 그렇고요. 그렇죠. 새로운 반장 있잖아요. 신반장이라고 부르던데 그분도 사실 폭력을 행사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백강호의 아버지도 백강호의 화상에 책임 있고 백강호는 사실 원래는 계속 당하기만 하는 존재였는데 자기가 폭력을 저지르고 거의 폭주하죠. 그렇죠. 문제는 이 영화 속의 그런 남자들이 조금씩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냥 밉지만 않다는 거예요. 영화를 보고 있으면. 아, 밉지만은 않다. 예, 정감이 가잖아요. 송강호가 가장 그렇고 김내아도 좀 영민이 가잖아요. 그렇죠. 저희 방송에서도 살짝 언급해 드렸었죠. 그게 살가움인데 살인의 추억 같은 경우는 그런 살가움이 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물들마다. 이 살가움이라는 표현이 사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뭐 친근하다라는 것보다 더 친근한 강도가 센 그런 표현이 이제 살갑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확실히 이 영화는 옛날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정문화의 결정체라고 해야 될까? 좀 그런 것도 좀 보이는 것 같고. 특히 또 송강호가 그런 일상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런 사람을 실제로 만났으면 정말 피곤했을 텐데, 그냥 스크린을 영화로 보니까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재밌죠. 송강호의 연기 자체가 이 영화를 사실 그냥 재밌게 만들어 버리고요. 예, 그래서 그렇죠. 이 영화가 대중적이 될 수도 있고, 예, 결론을 짓자면은 송강호 씨나 그런 다른 인물들의 살가움 있잖아요. 네. 이 영화 속 인물들이 한편으론 미우면서도 한편으론 연민이 가는 그런 살가움이 이 사람들의 잘못된 점을 덮어주는, 은폐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은데, 저희 사팔파님하고 저하고 방금 전까지는 이 영화 속 남자들의 폭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영화 속 인물들, 특히 송강호 대표되는 그런 인물들이 굉장히 또 살갑다. 그래서 막 웃었잖아요, 우리가. 폭력적인 사람인데, 아, 재밌다, 그러고. 예, 그쵸. 근데 현실에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사실은. 군대에서도 그렇고, 뭐,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있었고, 직장에 나보다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고, 나를 좀 괴롭혀놓고서, 나중에 이제 술 한잔 하면서, 그죠? 이렇게 뭉개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친하면은 재밌는데, 이런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그러면 골치 아파지죠. 근데 이제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남성상일 수도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것을 이제 또 남자답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쵸. 한국에서는. 아이, 뭐술 한잔 먹으면서 다 풀지 뭘 그래, 막 그러면서. 예. 그런 느낌을 이 영화 속의 인물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고, 살인의 추억이란 영화 자체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점이 사실 관객들에게 호소하는 바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이게 아까 서불파라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중적인 폭발력인지 거기서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예. 정말 살인의 추억 속의 인물들은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져요.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더 그럴 것 같아요. 어, 그러네요. 이 영화 속의 인물들 하나하나를 굉장히 고르게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연들까지도 굉장히 다른 영화에 비해서 주연 몇 명에 집중시키지 않고 고르게 많이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아, 굉장히 좀 생동감이 있어 보이고, 그 인물들의 사연까지도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사실 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1980년대 시대에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좀 잘못된 점, 부족한 점을 날카롭게 찌르는 부분이 있는 동시에 그것을 그들이 가진 살가움으로 또 덮기도 하고 그런 오묘한 영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영화를 윤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면은 관객들이 거기까지 인식을 하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분명히 영화 속에서 그 인물들이 폭력성을 보여주는데, 예. 그거를 딱 보고서, 아, 저런 인물들은 나빠,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웃집 아저씨 같네, 라고 그냥 생각하면서 좋아한단 말이죠. 박해일에만 계속 집중하는 거죠. 예. 뭐, 근데, 그래서 더 영화가 오묘해진 부분도 있고요. 예. 그렇긴 하죠. 저는, 강시아님이 이제 좀 끼어드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끼워들까요? 예, 그냥 좀 말씀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제가? 잠깐, 그, 봉준호 감독의 상업영화 데뷔작이죠. 플란다스의 개를 떠올려 보면은, 네. 살인의 추억이나 마더랑 비슷한 수사극이에요. 아파트 단지 미스테리 스릴러죠. 예.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강아지를 아파트 옥상에서 던져버린 범인을 추격하는 이야기인데, 그 범인이 굉장히 평범한 소시민인 이성재 배우였나? 네, 그렇거든요. 맞아요. 플란다스의 개 찍고 나서 살인의 추억이 나왔고, 그 다음에 괴물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온 영화가 마더잖아요. 네, 그렇죠. 마더를 생각해보면은, 사실 살인의 추억 재밌게 보았지만, 마더는 좀 별로인 분들도 많은데, 확실히 마더 같은 경우는 대중성이 없다고 볼수 있는데, 예. 감독 인터뷰에서도 말했듯이 살인의 추억을 찍고 난 후에 곧바로 마더에 대한 구상을 하면서 김혜자 씨를 섭외했다고 하니까 혹시 그 감독 머릿속에서는 살인의 추억과 마더가 연결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 인터뷰 글을 보니까. 제가 그 감독을 잘 모르지만, 마더라는 영화가 살인의 추억에 대한 감독 자신의 감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좀 섞여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혹시 뭐 자기 반성 뭐 이런 의미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다는, 살인의 추억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예. 마더에도 보면은 사실 백강호랑 비슷한 존재가 나오고, 백강호의 아버지랑도 비슷한 존재인 엄마가 또 나오고, 또 똑같이 아주 작은 도시에서 성에 관련된 범죄가 일어나고, 그 범인을 이제 추적하고, 그런 이야기인데, 마더가 살인의 추억이랑 다른 점은 표현하는 방법하고 결론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일단 표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네. 마더가 살인의 추억보다 덜 살갑고, 그리고 덜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강신혜 님도 그렇게 느끼시지 않나요?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느낍니다. 확실히. 예. 제가 이제 지금 녹음하는 기준으로 바로 전날 밤에 예. 마더를 다시 보면서 예. 감탄을 많이 했는데, 예. 영화 속에서도 살갑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장면들은 있어요. 몇개 있죠. 보이긴 하는데, 그것들이 점점 시간이, 그러니까 러닝타임이 흘러가면서 묘하게 살가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떠한, 살기로 바뀌죠. 그렇죠. 나쁜 결과를 낳아요. 그게. 예. 저는 강세님 마더 어떻게 보셨는지가 사실 더 궁금하네요. 아, 예. 저는 마더를 보면서, 아, 역시 봉태일은 봉태일이구나. 그렇게 느꼈고요. 제가 왓챠에다가 별점을 항상 남기는데, 예전에는 별점을 5점을 줬더라고요, 제가. 5점 만점에 5점이요? 예. 되게 좋게 보셨네요. 네, 그래서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별 0.5개를 뺐어요. 아, 그래요? 4.5개를 줬는데, 여하튼 지간에 독특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볼수록 맛이 나는 그런 영화인 건 분명하다. 저는 사실 예전에 이 영화를 극장에서 처음 봤을 때, 아, 너무 좀 겉멋을 부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첫 번째 봤을 때. 왜냐하면 저는 살인의 추억을 기대하면서 봤거든요. 아,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렇죠. 예, 근데 왜냐하면은 장면마다 구도를 사진처럼 잡아놓은 장면이 되게 많아요. 아, 맞아요. 인위적으로. 네. 정말 사진처럼 한장한 장을 보면 멋있고 예쁜데, 영화는 이야기를 전달하잖아요. 네.
장면이 자꾸 그렇게 튀어버리면 감정이입이 떨어지거든요. 예, 하나하나가 튀어버리면. 불만스럽기도 했는데, 강시대님께서 그 살인의 추억 방송에서 정서적 공감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정서적 공감. 저는 그걸 듣다 보니까 장면에서 장면으로 넘어갈 때 감정이입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정서적인 이음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견주어 본다면 마더의 영화 장면들은 끊기죠, 상대적으로. 아, 이렇게 그렇죠.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고. 그래서 마더가 살인의 추억보다 몰입감이 좀 떨어진다. 그럼 왜 이렇게 찍었을까? 정말 이제 감독이 겉멋이 들려서 그랬나? 일부러 이제 그런 감정이입의 장점을 포기하면서 뭔가 다른 장점을 노리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인의 추억이 결국 송강호나 김상경에게 관객들이 굉장히 많이 감정이입해서 정말 그 사람들처럼 송강호나 김상경처럼 관객들도 애타게 범인을 잡고 싶어지는데 결국 못 잡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된 영화인데, 마더에 보면은 바보로 나오는 원빈과 엄마로 나오는 김혜자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동기유발이 좀 떨어지죠. 예, 관찰하듯이. 그래서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좀 더. 마더가 살인의 추억보다 좀더 모던한 스타일의 영화이고, 한국적이라기보다는 좀더 서구적인 관찰자의 느낌의 카메라인 것 같아요. 결국 마더를 보면은 스포일러인데, 영화 안 보신 분들은 한 20초 정도만 점프하십시오. 마더에서 결국 밝혀지는 범인의 실체가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범행의 사실상 공범이 되어버리는 게그 누구보다 살가운 존재인 엄마잖아요. 네. 근데 엄마 같은 경우는 허벅지에 심한방을 놓고 관광버스에서 춤추면서 그걸 잊으려고 하죠. 그걸 또 영화가 노골적으로 보여줘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이 영화가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장면이 있냐면요. 네. 상당히 이걸 제가 좋게 봤던 지점이기도 한데, 제가 방송에서 몇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인물의 행동에는 동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당위적인 동기가 있잖아요. 엄마라면은 아들의 무죄를 믿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이 영화 속에서는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사적 동기를 또 하나 만들어주죠. 어떤 거죠? 그게 바로 농약. 아, 예. 예. 과거에 이제 농약을 먹이려고 해서 원빈이 상태가 좀안 좋아지게 됐다라는 것을 또 예, 보여준단 맞죠. 말이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살인의 추억에서는 백광호가 그 아버지에게 당했다는 게, 물론 백광호는 주인공이 아니지만, 예. 그게 그냥 대사 한마디로 그것도 그냥 지나가듯이 빠르게 퉁쳐지는데, 이 마더에서는 화면이 보여요. 박카스병을 그 어린아이한테 들이미는 장면. 그게 잠깐 나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원빈의 입을 통해서 그것이 또 나오죠. 엄마가 나를 옛날에 죽이려고 했잖아. 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면서 그 시퀀스가 굉장히 시간이 길죠. 엄마가 아들을 죽이려고 해?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이 엄마가 정말 몸을 버리면서까지도 아들 살려고 했는데, 원래 이 엄마는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엄마잖아. 아, 그쵸. 뭔가 좀 이렇게 언밸런스하면서 잘 맞아 들어가지 않는 거죠. 네, 이제 엄마가 아들과 둘이 살기가 힘들고 무서워서 그랬다라고 이제 대사가 나오긴 하는데, 그렇죠. 그래도 어린 아들한테 그렇게 하는 건 잔인한 거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더는 훨씬 직접적이에요, 살인의 추억보다. 보여져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 또는 우리가 되게 드라마나 각종 매체에서 모성애라는 게 예쁘게 많이 표현되잖아요. 네, 위대하게 많이 표현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가진 다른 속성을 직접적으로 그냥 제시해버려요. 영화 속에서 관객들은 그런 게 있어요. 심리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영화 속에 등장하는 평범한 인물들을 자신과 이제 감정이입해가지고 선하고 그런 인물로 이제 생각하고 싶어 하고, 이제 특정적인 악당을 이렇게 지목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대중영화에는. 베테랑 같은 영화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사실 거기에 나오는 피해자가 과도하게 순하고 그런 인물로 표현되잖아요. 그리고 악당은 좀 사이코패스를 표현해내고. 그게 대중영화의 패턴인데, 그거를 마더 같은 경우는 강하게 방해하는 거죠. 거기에 도전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관객들이 어느 정도 죄의식을 공유하게 만들어요. 전식.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객에게 공격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관객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한 번쯤 성찰해 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더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관객들은 거부감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사실 마더는 좀 훨씬 덜 대중적인 영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영화 속그 김혜자 씨의 이중성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 이것이 우리가 그냥 보고 싶어 했던 엄마의 모습도 아니고, 선한 사람의 모습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인물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지 않는가, 우리 삶 속에. 지금은 내가 예. 이렇게 착한 척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볼수 있는 것 같네요. 어떤 장면 제일 좋아하세요, 마더에서? 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면은 그 종파리. 아, 저도 그래요. 아, 나그 장면 너무 슬퍼요. 엄마 없니라고 물어볼 그때 김혜자 씨의 연기가, 아, 연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진짜 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진짜. 봐야 돼요, 예. 청취자분들이.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게, 네. 김혜자 씨가 워낙 또 봉사활동 그런 거 많이 아, 하셨잖아요. 그러네. 예. 저는 김혜자 배우가 그 장면에서 연기가 아니라 정말로 울음을 계속 참고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사를 뱉자마자 터져 나와버리거든요, 울음이. 그리고 그 약간의 그 삑사리 느낌이 있어요. 예. 그게 더 감정이 더 증폭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슬픈 장면이죠. 아,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영화에 대해서 평가할 때, 뭐, 많은 분들도 이렇게 평가하셨겠지만, 엄마가 있는 원빈과 예. 엄마가 없는 그 나머지 남자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정말 그렇죠, 사실. 예,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되게 예쁘게 보고, 네. 매체에서는 또 그걸 예쁘게 포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게, 또, 사실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 편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잘 드러났던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지금 예. 아까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슬프다고 막 했잖아요. 예. 우리가 앞서서는 이 영화가 감정이입을 좀 어렵게 한다고 그렇게 막 의도적으로 만든 영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조금 첨언을 하자면은 예. 제가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지점이기도 한데 살인의 추억과 달리 이 영화는 범인이 밝혀져요. 그쵸. 그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으로 나와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범인이 범행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죠. 예, 맞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범인이 발각되는 쾌감이 없어요. 예, 맞아요. 장르적인 쾌감이 없어요. 예. 그냥, 어? 놀랍네! 라는 정도만 있을 뿐이지, 아유, 저 죽일 놈! 이런 생각이 안 든단 말이에요. 이 영화는 관객의 감정을 클라이막스로 이끌지 못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덮어버리냐면은 굉장히 괴기스러울 정도로 극단화시켜서 표현되는 엄마의 모습, 엄마의 사랑, 그러한 정서가 강하게 이 영화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사발팔님 말씀하신 거, 이 영화가 의도적으로 덜 살갑고 관찰자의 시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이 볼 때에는 어떠한 특정 장면에 있어서는 순간적으로 감정이 팍 된단 말이죠. 엄마에 대해서요? 그렇죠. 왜냐면 예. 우리 엄마 모습이기도 하니까요. 아까 사발팔님과 나눴던 그 종파리 장면, 예. 그런 장면 같은 경우는 감정이 이미 팍 되잖아요. 슬프고.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게 서로 상충되는 말이 아니라 제가 볼땐 감독의 의도 같은 게 전반적인 그 영화의 형태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덜 살갑고 좀더 모던하고 살인의 추억보다 좀더 서구적인 관찰자의 모습이지만 조금 어떠한 장면에 있어서는 엄마의 그런 정서를 통해서 관객이 완전히 그 동떨어지는 이탈되는 그러한 것을 또 막고 있단 말이죠. 한쪽으로는 손을 놓으면서 또 한쪽으로는 손을 잡고 있어요, 예, 감독이.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영리하다. 아, 영리하죠. 제가 보면서 굉장히 감탄을 했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이렇게 영리할 수가 있지, 감독이. 하여튼간에 종파리 장면을 두고서 앞에 우리가 말했던 것과 이 종파리 장면은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다. 아, 예. 예,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이제 사파파님이 살인의 추억으로 돌아가서, 하나만 덧붙이면, 저는 옛날에는 어떤 생각을 자주 했냐면은, 봉준호 감독이 박찬욱 감독보다 훨씬 관객의 심리를 잘 파악한다고 생각했었어요. 아, 저도 그건 100% 동감합니다. 자, 그럼 살인의 추억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네. 그 마지막 여고생이 몇 번째 피해자죠? 아, 모르겠네요. 그 여고생 같은 경우는, 강신혜님 방송에서도 네. 말씀하셨듯이, 그 이전의 피해자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김상경이 어느 정도 냉정하고 이지적이었던 김상경이 그 여고생과 몇번 안면을 탔었고 대화도 나눴고 그리고 그 여고생을 마지막에 구하지 못한 것에는 분명히 김상경의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고생인가요? 여중생인가요? 아, 잘 모르겠네요. 저도 그냥 여학생으로 하죠. 여학생, 아, 여학생을 합시다. 예. 그 여학생을 구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죄책감이 강하죠. 김상경이 그비 오는 날그 여학생의 시체에서 밴드를 만지고 치마를 덮어주는 그 순간부터 관객들도 김상경에게 굉장히 깊이 감정이입을 하고 그 터널이죠. 터널 앞에서 김상경의 감정과 관객의 감정이 절정에 이르죠. 그게 사실은 이것도 참 봉준호 감독의 영리함인데, 김상경이라는 인물이 앞뒤가 바뀌어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게 상당히 좀 이게 이상하거든요. 개연성이 없으면은. 근데 그거를 정서적으로 그냥 덮어버리죠. 네, 맞아요. 와, 그 연출이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터널의 감정이 극단의 고조에 이르기 때문에 이 살인의 추억을 보는 관객들은 아, 진짜 영화 한편 제대로 봤다. 이거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 순간의 김상경 같은 경우는 무조건 범인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또그 범인은 박해일이어야 해요. 그렇죠. 그게 복수이기도 하고 그래야만 자기 자신이 구원받을 것 같은 또 그런 감정이 흘러요. 김상경처럼 많은 관객들이 박해일이 그냥 범인이었으면 그렇죠. 우리가 아까 나눴던 네. 대화대로 착하게 생기긴 했지만 이대로 좀 해피하게. 저도 너가 사실 범인이잖아. 부러워. 자백해. 이런 심정이었거든요. 그렇죠. 보면서. 그게 바로 마더에서 나오는 강력한 침한방 그리고 춤추는 것 같은 것과 비슷한 성질의 카타르시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들이 자잘한 잘못들은 가장 악질적인 한 살인마의 잘못으로 귀결시키고 우리는 해소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전까지 나왔던 인물들의 폭력성을 이 정말 나쁘고 나쁜 이 악마를 잡는 것으로 잊어버리는 거죠, 그냥. 물론 그 시대에 우리들은 다 자잘한 단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정말로 나쁜 놈이 있었다. 그죠? 그리고 그 우리는 나쁜 놈을 잡았다. 그러면은 깔끔해지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는 깔끔해지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언어가. 그 그러면 마치 이제 그런 거죠. 그게 어떤 시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깡패들 잡으려고. 그 삼청교육대가 아, 있었죠. 맞아요. 삼청교육대, 맞아요. 우리 안에 어떤 잘못, 무기력, 응? 내가 이 시대에 아무런 지금 희망을 주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그것은 그냥 내 탓이 아니라 저 깡패들 탓이었어. 근데 저 깡패들 잡아주네? 라고 그냥 스스로 위안하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그게 사실 현실에서도 뭐 저녁 뉴스에서 많이 나타나는 광경이죠. 어떤 범죄자를 대서특필을 하면서 예. 이제 이슈로 만들고 그걸 그렇죠. 이제 잡는 거를 보여주면서 우리 정부나 체제가 그래도 굳건하다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고 그렇죠. 어쨌든 정말 이제 살인의 추억을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은 송강호가 세월이 흘러서 범행 현장을 찾아오잖아요. 네. 이번에는 소년이 아니라 소녀랑 마주치잖아요. 그렇죠. 송강호 물어보죠. 그 붙잡지 못한 범인의 인상착의를 고민을 하다가 그냥 평범했다고 말해버리잖아요. 여자아이가. 그리고 곧바로 이제 엔딩 장면으로 넘어가 버리죠. 송강호가 그 말을 듣고 잠깐 생각을 하다가 고개를 카메라로 휙 돌려버려요. 그렇죠. 그 얼굴을 정말로 크게 잡으면서 송강호가 관객들을 바라보는데 표정이 또 되게 묘하죠. 아, 그러니까 묘하죠. 이건 도대체 무슨 표정인지 눈물이 약간 그렁해 있고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냥 관객을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액면 그대로. 이 영화가 그 과거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또 지금의 관객들에게도 한번 조금 더 여운을 남기면서 생각해 보기를 요구한다고 봐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주 그렇게까지 선명하게 많은 관객들에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아 이게 뭐지? 뭔가 감정이 느껴지는데 그러면서 그냥 극장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사실 살인의 추억은 아주 재밌지만은 태도는 불분명한 영화라고 생각해요. 왜 그랬냐면은 너무 재밌어서 불분명해진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마더는 덜 재밌기 때문에 그 영화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는 되게 명확해요, 사실. 우리가 자잘한 우리의 실수나 그런 것들을 서로의 살가움으로 덮듯이 이 영화도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엔딩에서 송강호가 관객을 본 것은 어떤 약간의 성찰적인? 예, 그런 의미가 저는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영화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찰할 수 있는 지점들을 그 살감으로 덮어왔기 때문에 그 엔딩을 우리가 보더라도 약간 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그쵸. 없는. 갑자기 마지막에 송강호가 이제 카메라를 직접적으로 보는 거는 사실 그런 장면은 영화가 그냥 관객들에게 대놓고 뭔가를 이제 말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언밸런스한 게 있죠. 그러네요. 그런 지점에서는 좀. 예. 그런데 그게 또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는 살인의 추억의 온전한 제목은 우리들의 살인의 추억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청취자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텐데. 앞서는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실체가 없이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추상적인 어떤 정말 악질적인 연쇄살인마를 상상하는 것에 이 영화가 그렇게 흘러갔는데, 사실은 이 영화에서 말해야 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모두가 어느 지점에 있어서는, 혹은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지점에 있어서는 다 나쁜 일도 하고 폭력적인 일도 하고, 우리의 실제적인 악들이 이러한 사건들을 불러일으킨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은 살인의 추억이 아니라 우리들의 살인의 추억, 이렇게 봐야 한다. 뭐 각자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정말로 나쁜 놈을 잡아서 해소하려 했는데 그게 잘안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살인의 추억이 이러한 뭐랄까요, 좀 이러한 부분이 나중에 봉준호 감독이 마더라는 영화를 통해서 좀 명확하게, 좀더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예, 저는 그래서 두 영화가 되게 상호 보완적이라고 생각해요. 살인의 추억의 단점은 이제 마더의 장점으로 극복되고, 또 마더의 또 단점은 살인의 추억의 또 장점으로 극복이 되고. 그렇죠. 예. 그러네요. 이렇게 두 영화를 좀 연결해서 생각해보니까 어떤 감독의 세계관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또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강수현이 마더를 그래도 어제는 재밌게 보셨다고 하길래 반갑네요. 예. 아, 근데 반갑네요. 저는 재밌게 봤는데, 예. 이게 재밌는 영화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까 그 0.5개 별뺀게 바로 그 대답입니다. 방송은 요 정도 분량이면 되겠죠? 아, 충분하죠. 네. 자, 그럼 뭐 청취자의 소리, 오랜만에 또 4885님 모시고 또 녹음했는데, 나중에라도 또 이렇게 4885님 자주 불러주세요. 참여를 또 해주세요. 뭐 스카이프 또뭐 하니까 괜찮네요. 에, 하고 있는 저는 재밌는데요. 들으실 분들이 재밌는지 모르겠네. 제가 또 편집을 이용해서 아주 재밌게, 누구나 들어도 재밌게 그렇게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ER 코너 사이비 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공지를 드렸지만 영화 카페 쪽에 제가 게스트로 출연을 할것 같습니다. 블로그에 뭐 링크를 하거나 뭐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영화 카페도 많이 청취해 주시고.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그 부산행,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음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